이거 기욱이 형한테 얘기해서 기욱이 형 글도 지우라 하면 되겠네. 아. 아. 뭐야? 아, 여기 다코야키 여기도 백설공주 또 있네. 아. 어? 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불 쏘는 사람입니다. 아, 부럽습니다. 근데요. 네일리언님 여기 1, 2, 3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백설공주님이 아주 좋아하시네요. 저요? 예. 제 스토커인 것 같아요. 예, 아주 미모가 출중하시다고. 예, 백설공주님이 예. 엄청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 잠시만 예. 여기 보니까 저는 완전히 못생겼다고요? 어. 말하러 왔어요? 아니요, 그건 인정해요. 아니 우리 백설공주님이 짱이지. 아니 어, 있겠어. 아유 됐어요. 아유 못생겼어 그래 인정해. 아유, 그래 사람 얼굴 까내리니까 존재. 아니요, 근데 저도 네, 얼굴 봤는데요. 네, 못생겼어요. 아니요, 불스에서는 님 정도 치면은 솔직히. 아, 그럼 어디 월드가 못생겼어요, 됐죠? 네, 못생겼어요. 네, 그래서요. 봤어요? 아니요, 아직 할 말 많습니다. 또 뭐 있어요?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없으니까 이틀을 하고 있겠죠. 당연하죠, 아. 그죠? 좀 노력을 좀 해보세요. 아유, 내가 내 얼굴 이렇게 생겼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못생겼는데 남자가 있겠냐. 그만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가꾸세요. 귀찮은데요? 아, 할 말이 없네, 씨바. 없으면 뭐, 이제 또 뭐 할래요? 할 말 또 있어요? 그래서 얼굴밖에 더 할 거 없죠. 아니 근데 얼굴이 다가 아니잖아요. 님 정도 성격이면은 왜 이제 성격까지 깔려고요? 아니요. 외모라도 안 되면 성격으로 밀고 가면은 남자들 사람을 갈 수도 있고. 근데 나 성격 그리고, 없잖아 그쵸. 뭐, 아 그럼 매력이라도 어필을 좀 하세요. 그럼 매력도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럼 답이 없죠. 그럼 그럼 어떻게 살아 그죠. 아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님 목소리만 들어도 약간 매력 있는 목소리예요. 목소리만 씨바. 갖고 살라고요? 세상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죠? 아니, 진짜. 그래서요, 다할 거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일님, 현익규님, 그리고 피디님 네. 네. 거기 셋 중에 비교하면은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내가 귀엽다. 아니, 피몽님은 일단 빠지시고요, 예. 네, 죄송. 예, 현익규님이 제일 예뻐요, 예. 알겠어요. 누가 그래요, 누가. 아니, 됐어. 봐. 이 개인적인 생각이라잖아. 존중하자. 근데 네, 이분 누구야? 모르는 사람. 저요? 누군데 나한테 외모 지적해요? 아니, 너랑 나랑 현익규 셋 중에서 현익규가 제일 예쁘대. 왜? 얼굴 봤어? 봤대. 네, 봤습니다. 어떻게요? 그리고. 자동문님 아시죠? 몰라요. 자동문 있잖아요. 자동문 대문 클랜의 자동문. 그거 네. 내가 알아야 돼요? 아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 할 말 없게 만드시네. 네. 그래서 이제 다 했어요? 또 있어요? 아니요.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그럼 저는 누구일까요? 알게 뭐야? 아 스위스타. 아 스위스타. 디토클랜입니다. 네, 가세요. 무슨 분위기가 이래. 너무 쿨하신 거 아니에요? 좀 왜 이렇게 무관심하세요, 사람한테. 뭐, 그럼 관심 주면은 뭐 있어요? 좀 관심 좀 주세요. 저 좋았는데. 아, 좀 그렇게 너무 관심 마시고요. 좀 말을 좀 사람이 말을 다시 돌아오는 게 있어야죠. 네, 예, 다 할 말 다 했다 이제 꺼주세요. 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죠. 원하는 답이 그니까요. 예? 네? 남자도 답이 원하는 답이 있으면 어 제가 희연님한테 아 희연님 이래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아 그래요? 아, 그랬죠요? 아 그랬죠요? 하면서 아 그래 아 그랬.
말 못하네. 본인도 민망해, 본인도 민망해 지금. 너무 멀리 왔어. 컨셉을 이상하게 잡아갖고 이제 잠깐 하고 빠졌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거야 이 컨셉으로 지금. 재미없어요. 아, 그러면은 아,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태관님은 아, 그 닉네임이 뭐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관심 없어요. 예, 나가세요. 네. 아이디가 뭐세요?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씨발! 아, 제 말하면 그렇게 또 말을 하십니까? 아니, 궁금해서 갑자기. 아니, 뭐가 갑자기 궁금해? 제가 말하니까 궁금한 거지! 그러면 닉네임이 어떻게 돼요? 네? 닉네임이 뭐세요? 아니, 그딴 거 말고, 실명이 어떻게 돼요, 실명? 실명이요? 네. 태광이겠지. 네, 김태광입니다. 아, 김씨구나. 아. 몇 살 됐어요? 네, 아, 35살. 미치셨나, 애쓰이가? 아니, 혹시 제 친장에 있으세요? 아니, 조용히 하시고요. 왜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 있어요? 아니, 정상적이게 얘기하잖아요. 아, 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내 얼굴, 내 남자 관계, 내 목소리, 누가 더 예쁘고. 그치고 어쩌고 어쩌고 그거 끝이에요? 일단 제 클레 아니 제 친창에 있는 기토클랜 다 삭제하면 되죠? 피몽님 맞네 예. 잘라 피몽님 어디서 저하고 같이 클전하신 거 알아요? 아 그러세요? 잘라 네. 아 화이트 쪽이에요 아 삭제 아우 못맞다 하아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관심 주면 안 된다고.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아니 우리 아빠가 그랬다. 내 친구가 그랬다. 항상 남자 조심하세요. 남자 여자 조심할 남자가 있어야지. 저 여자 작년에 3일 사귀고 헤어지고 올해 5일 사귀고 헤어졌어요. 잘했어요. 네. 지금 없는 거네요. 아, 아니요. 있었다가 지금 50년 그러니까 지금은 사귀다가... 없는 거네요. 아 좀 그때 있었어요. 왜 사람 말하는데 끊으세요. 그러니까 남자 같지. 그니까요. 아이, 개. 아, 말이 안 통하네, 진짜. 아, 화끈 가겠다, 진짜, 씨바. 아, 말을 하면은 좀 끝까지 좀 듣고 그 사람이, 아, 그랬어요. 아, 진짜 안타깝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아, 말을 이어가는 게 있어야 미치. 한 명을 끊어버려요. 아, 그랬어요.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요. 여기 재미 없는데요. 아. 와, 맞다. 몰라, 모르겠어. 35살이고 이름은 김태광이래. 네, 그냥 조용히 하고요. 여자친구랑은 2주 사귀다 2주인가 21일인가 사귀고 헤어졌고 지금은 솔로고.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네. 와, 대단하다. 여자친구 있대. 대단하다. 예. 문어반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전미연. 전미연? 전미연이 더 이쁘다고. 네, 미연 누나가 제일 이쁘다고 보내주셨어요. 인정해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셀라인이라고 아세요? 몰라요. 아, 몰랐어요. 그분이 더 이쁘다고요? 그 다음은?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은 그 누구냐, 그. 아, 그 씨바, 그 기억력도 퇴화됐구나. 아, 레츠의 그 여성 크롬 누구더라, 걔? 모르겠어요. 링크맨의 여자 있었나? 리로리. 리로리는 없어요. 로리는 있어요. 근데 로리는 일단 걔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는 척 보지시네요. 아이 씨바. 아. 또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네요. 남자친구 많이 사귀세요. 싫어요. 네, 못 사귀니까요. 네. 네. 끝났어요? 피몽님. 예. 예. 급식 많이 드세요. 아, 저 급식 먹을 날이 지나서. 아, 먹을 날이 지났어요? 옛날이 지났는데. 아, 그래 제가 여기서 막내는 아니죠? 막내걸요. 누나 죄송해요. 네, 들어가세요. 네. 왜 안 가요? 네, 제 뒷담 갈까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안 나갈 거예요. 왜요? 강퇴하면 돼요? 아,
아, 그건 너무하잖아요, 솔직하게. 뭐가 너무한데요? 아! 아, 이상해, 이분. 아유, 아, 화나잖아요. 뭐가 화나는데요? 아이, 좀 왜 이렇게 사람이 도도해요? 도도한 거예요, 이게? 아이, 도도하고 왜 이렇게 차가워요? 나 안 차가워요. 아이, 차가워요. 남들 언니한테 왜 그래요? 아니, 조용히 하시고요. 아, 피멍님을 좀. 언니! 피멍님. 어, 감치 좀! 마이크 꺼야겠다. 내렸어요. 셀프예요. 나, 끝장. 우리가 하는 얘기 들어요, 이제.